오십시오. 축하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뭐 지난번에 소프라노 할 때 내가 테너 했잖아요, 합창. 네, 맞습니다. 이제 국회에서 좋은 합창이 이루어지도록 의장님과의 그 합창한 경험이 있으니까 만들어가요. 네, 잘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찍으면 미녀와 야수 같은데. 대안을 내는 반대를 위한 반대 이런 거 안 하고 트집잡지 안 하고 대안을 내는 이런 성숙한 야당 상은 내가 정치하면서 이상 같은 꿈인데 그 말을 제 일성으로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가 필요한 거는 조금 역지사지하고 조금씩 양보하고 또 반대할 수 철저히 아닌 건 아닌 것까지 얘기하고 그러나 반대를 위한 반대는 좀 상가하면서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그냥 오신데 정책의장 같이 오신다기 때문에 역대 처음이에요. 아주 잘하신 거예요. 그래야 이게 합리적인 거예요. 뭐 의장님 말씀대로 이제 국회라는 것이 국민들에게 희망을 만들어 가야 되고 특히 이제 요새 정말 먹고 사는 문제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산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국회가 역할을 하려면 여당, 야당의 역할이 또 중요하고 또 그 가운데에서 의장님의 또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장님께서 뭐 일찍이 당직을 던져 놓으시고 당직을 내려놓으셨으니까 의장님께서 정말 중립적인 위치에서 국민만 보시고 또 이렇게 국회 운영해 주시면 저희도 협조할 거는 실히 협조하고 그러나 우리가 가야 될 길에 있어서 중요한 헌법 가치를 흔드는 일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도 명확하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의 의사를 표시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사실은 지금 국회에 굉장히 어려운 현안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정말 실타래처럼 꼬여있는 이 것을 좀 풀고 또 막힌 곳도 좀 뚫어야 되는 그런 아주 엄중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의장님과 좀 저희가 좀 긴밀하게 말씀 나눠서 이러한 부분 해결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 외국에 나가보니까 이런 분들이 우리나라를 부러워하고 어떻게 그렇게 반응이 발전할 수 있었는가에 대해서 노하우를 전수받을 때는 노력들이 너무나 진지하고 그래요. 그래서 어깨가 으쓱으쓱 하면서 한편 무한한 막중한 책임감 같은 걸 느끼는데 특히 요새 한반도 평화하고 그 다음에 촛불혁명의 마무리한 제도 이렇게 전부 국회 작업이 시작해서 마무리가 되어야 되는데 국회가 이렇게 삐걱삐걱 하면은 이건 참 큰 문제인 거예요. 국민들은 그냥 쳐다볼 때가 없어서 국회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회가 그걸 좀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씩 역지사지하고 협치하고 기본적으로 옳은 걸 옳은 방향으로 밀고 나가면서 비판은 정확히 하고 이게 국회의 몫이지 않습니까? 특히 난 여당한테도 얘기를 해요. 여당은 여당대로 정부로서의 정부와 함께 가는 책임을 지어야 되는 입장이긴 하지만 그러나 근본적인 입장은 국회는 상권 분립에서 정부에 대한 비판과 견제하는 거라고 있는 데고 그것이 국회를 구성하는 제일 요소는 여당이니까 여당이 책임 있게 임해야 된다. 그 대목에 대해서 믿지 않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지만 또 한편 야당대로 견제하고 그런 거가 기본 임무죠. 그걸 해체하면 야당도 아니죠. 그러면 그냥 한통속이 돼버리니까 그런 독재가 되는 얘기밖에 안 되니까 그건 안 되지만 반대를 위한 반대, 껌껌이 무조건 반대, 트집잡기, 흠집내기, 뭐 이 딸죽걸기 이런 거는 좀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차원 높게 성숙한 그런 일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많은 분이 우리 기대해요. 네, 이번에 뭔가 될 것 같다, 여야가 뭔가 될 것 같다라는 기대의 한 복판에 지금 서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네, 우리
촛불 말씀 많이 하시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사실 이게 초기의 촛불 정신은 어쨌든 국민들의 초기의 촛불 정신은 헌법과 법치, 헌법을 수호하고 법치를 정말 복원해라 이런 그런 가치를 소중히 하는 정신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그걸 또 이제 여권에서 우리한테 무한정당성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쪽으로 가는 것을 좀 하면 좋겠습니다. 물론이죠. 네. 원래 기본적인 게 다 헌법적 절차에 한 걸 가지고 선수탄 민주주의라고 그러지 촛불이 그냥 폭동이나 무슨 예를 들어서 폴란드의 경우 내가 루마니아의 첫째, 둘째, 셋째, 넷째라고는 분을 만났어요. 그분들은 촛불 자체에 대해서 너무나 경이롭게 보는 거예요. 작년은 만 명만 모여도 폭동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어떻게 1700만이 촛불 하나 들고 쓰레기 한 톤 없이 피 한 방울 한 명으로 그걸 이렇게 내느냐. 그리고 합헌적 절차를 따랐느냐. 국회에서 3분의 2 의결 거쳐서 헌법재판소에서 만장일치로 의결해서 청와대적으로 정권 교체가 가능한 거에 대해서 너무 놀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점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고 그걸 바탕으로 실제로 지금 그들이 원했던 이게 나라냐, 나라란 나라 한번 해달라 이것을 우리가 맞추고 있느냐 나는 전혀 지금 거기에 맞추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포용하죠. 뭐 의장님께서 이제 품격 있는 국회 말씀하셨는데 네. 저도 이제 품격 있는 우리가 의회 활동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정말 우리 의회의 모습을 보여서 국민들에게 희망을 만들 수 있도록 좀 의장님께서 중립적으로 잘 이끌어 주시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죠. 네. 우리 좀 잠깐 얘기를 할게요. 좀 이야기 좀 하게.